제대로 놀 줄 아는 공주님, 깜찍이 슈퍼스타, 23개월 정윤슬. 놀이방 엄마와 함께하는 하루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어? 인슬이 그대로 멈춰있어? 매일매일 즐거운 엄마표 놀이의 특별한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윤슬이네. 이제 막 달콤한 낮잠에서 깨어난 윤슬이. 어이?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이? 윤슬아, 잘 잤니? 윤슬아, 우리 수박 먹을까? 야, 윤슬이 소파에 한번 앉아볼까? 엄마가 준비한 간식 시간. 꾹 누르는 거예요. 언제 할 거야? 응. 봐봐. 짜잔. 무슨 모양 나왔어요? 노란. 반짝반짝 별 하나가 윤슬이 입속으로 쏙. 곰돌이 요거 한 번 더 찍어볼까? 이번에는 꾹꾹 눌러서 곰돌이 완성. 귀여운 곰돌이 한 마리가 윤슬이 입으로 들어가려는데 애기 곰인가? 엄마 곰인가? 엄마 맞아. 엄마 곰 맞아. 엄마 곰 맞아? 수박 한 조각으로 윤슬이의 즐거운 놀이는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꺼내볼까? 오, 하트 모양이야. 짜잔. 짜잔. 평범한 간식 시간도 엄마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재미있는 놀이 시간이 되는 윤슬이네. 엄마와 윤슬이의 행복한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엄마가 냉장고에서 꺼낸 건 얼음? 알록달록 예쁜 색의 숫자 모양 얼음들이 한가득 쏟아집니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얼음 가지고 놀까? 형이지? 바로 더워진 날씨를 시원하게 식혀줄 얼음 놀이. 엄마가 윤슬이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놀이입니다. 우와, 윤슬아 여기 안에 봐봐. 어? 눈으로 한번 보자. 어? 아까 윤슬이가 넣은 얼음이 없어졌네? 얼음이 어디 갔지? 엄마, 엄마, 아자니. 신기하다. 윤슬이가 또 하나 넣어볼까요? 이건 뭐야, 윤슬아? 이. 봉당? 어? 이건 뭐지? 구. 구. 맞아, 구야. 구. 엄마의 즐거운 놀이 덕에 윤슬이는 온종일 심심할 틈이 없는데요. 모두 안녕.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멍하니 TV를 보고 있다 보면 아기도 무료한지 때를 쓰고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TV에 올라간다거나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져온다거나 그런 위험한 장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또 어떤 놀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윤슬이가 물속에 퐁당 넣어볼까? 눈 깜짝할 새 뚝딱하고 엄마표 낚시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멋지게 낚시꾼으로 변신한 윤슬이. 낚시 실력이 제법이죠? 엄마의 놀이는 윤슬이에게 어떤 책보다도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이? 이건 뭐지?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지? 피자. 피자? 해파리. 아, 해파리. 해파리구나. 옳지, 해파리 맞았네요. 엄마도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응. 엄마가 낚시 한번 해볼게. 누구 잡아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엄마 하면 안 돼? 한 개만. 한 개만? 같이 하자, 엄마도. 즐거운 놀이를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맛보고 있는 윤슬이와 엄마. 윤슬이 잡아먹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오징어. 오징어. 윤슬 오징어 냠냠 먹어. 그날 저녁 아빠의 퇴근 시간. 아빠.
귀여운 애교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 얼굴에 함박 웃음을 가득 채우는 윤슬이. 아, 아빠야?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행복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의젓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윤슬이. 온종일 신나게 놀았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하죠. 맛있게도 먹습니다. 놀이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혼자서도 참 잘하는 윤슬이네요. 식사 시간에도 멈출 수 없는 윤슬이의 애교 본능. 맛있다. 고마워. 오늘 저녁도 맛있는 추억이 쌓여갑니다. 아닙니다. 윤슬아, 일로 와. 심심해 하는 윤슬이를 위해 이번엔 엄마 대신 아빠가 놀이를 생각했는데요. 아, 윤슬이다. 이불을 깔자. 우리 저기로 같이 갈까? 빙글빙글해서? 빙글빙글. 응? 이불 왔다. 제대로 놀아보기 위해 준비된 이불. 여기 위에서 뒹굴뒹굴 할까? 괜찮아. 아, 이불 덮는 거야? 아야야. 이불 아야야. 이불 아야해? 들었어? 이불 아야한데. 이불. 아빠의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놀이가 되어버렸지만 괜찮습니다. 아빠에겐 윤슬이가 얼마나 즐거워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거 이거. 엄마의 도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엄마 노는 걸 처음에 이제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왜냐면 제가 정보나 이게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이 아이한테 발달 단계에 맞나. 제가 만약에 뭐 쎄쎄쎄 놀이를 했는데 얘는 아직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나? 왜냐면 바로 안 나타나니까. 네, 그렇게 좀 낯설더라고요. 어떻게 도는지 잘 몰라가지고.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 아직 잠들지 못한 엄마. 내일은 또 윤슬이와 어떤 놀이를 할까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저는 노력파 엄마. 네, 저는 이렇게 뭐 타고나게 활발하고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파 엄마 같아요. 엄마들 보면 이렇게 뭐 별다른 준비도 없고 재료 없이도 재밌게 놀아주는 엄마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노래도 어눌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이것저것 준비해서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손님 맞이에 한껏 들뜬 윤슬이. 제주야, 큰일 났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슬이 안녕해. 윤슬이가 이토록 반가워하는 손님은 바로 이웃 사촌이자 단짝 친구인 혜주. 오늘은 친구와 함께여서 더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놀이 준비 끝! 신나게 놀아볼까요? 눈이 먼저 도와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 기다려보자. 오늘의 놀이는 비밀 그림 그리기. 먼저 투명한 풀로 비밀 그림을 그리는 엄마. 아가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비밀이에요. 눈 감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몰래 실눈을 살짝 떠보는 윤슬이. 쉿! 윤슬아, 아직 비밀이라고. 윤슬이 눈 감아. 자, 엄마 빨리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 밀가루를 솔솔 뿌리면 완성. 드디어 밝혀진 그림의 비밀은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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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안경 써요? 정답이네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안경 썼다. 처음 놀이를 시작했을 땐 윤슬이의 관심을 끌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엄마. 놀이 수준을 윤슬이의 발달 속도와 눈높이에 맞추자
지금처럼 엄마와 윤슬이 모두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동전. 어, 비 오는 날 이렇게 쓰고 가는 거지. 혜주랑 윤슬이랑. 아,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아기가 좋아할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너무 어려워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아기가 이렇게 투어 놀이를 재밌어 할 줄 알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저기 던져서 꼬리 내보자 했는데 아기들은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잘 안 돼서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싫다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아, 아기 수준에 조금 더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윤슬이 엄마의 놀이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하고 그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그 좋은 엄마로 최선을 다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보이시는 그런 엄마이십니다. 그리고 또 놀이도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에게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충분히 마음에 만나주는 것들 그래서 발달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언어 발달, 창의성, 뭐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윤슬이 엄마의 놀이 노하우.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를 해줘요. 올라와. 머리 조심하고. 하루하루 윤슬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걸어주는 엄마. 엄마는 지금 윤슬이와 함께 놀며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년만 돼도 이제 친구랑 더 놀겠다 그러지 엄마를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엄마가 좋은 시기에는 엄마가 최대한 많이 놀아주려고, 평생 이러는 건 아니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오늘도 행복한 웃음을 짓는 윤슬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시간, 함께여서 행복한 가족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동글동글 동글아 귀염둥이 안윤재. 동글동글 사랑해요 우리 윤재 사랑해요. 끝!